네, 25일 전쯤에 여기 느릅나무에다가요, 느릅나무에다 황금수양 느릅을 가을 접목을 놨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보니까 활착이 네 군데인가 했는데 잘 됐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찍고 있어요. 네, 접목한 느릅나무가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한 뭐 10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 있어요. 근데 이 느릅나무는 조선시대에 우리가 이제 활을 만들 때 많이 썼던 나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져 가지고 바닥에까지 내려오는데, 요거를 이제 지주를 해주면 꼿꼿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활착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옮겨서 지주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접목 후 25일 됐는데, 25일 전에 됐는데, 한번 접목 활착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세 군데 했군요. 세 군데, 네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쌓아준 것도 있고요. 접목 활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눈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접목 테이프로 안 쌓아준 것도, 줄기를 안 쌓아준 것도요, 접수를. 이렇게 활착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또 한 군데 선단을 보시면, 네, 여기는 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접수 부위에 싹이 나와가지고 활착이 아주 제대로 됐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접목 활착만 돼서 싹이 안 나온 게 좋은 건지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싹이 안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새싹이 안 나온 상태로 동면을 했다가 봄에 깨어나면서 무서운 속도로 자라니까요. 월동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느릅나무니까 추위에 좀 강하니까 새싹이 나와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월동을 나는데 새싹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요거는 요 부비만큼은 제가 지프로 해가지고 월동 작업을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가을 접목도 이렇게 잘 됩니다. 가을 접목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이 느릅나무의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10배 또 높은데 뭐 100배 정도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높아진 거를 제가 보여드리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건 눈접을 안 했고요. 깎이접, 봄에 하는 깎이접 그 상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느릅나무는 이게 접목 활착이 잘 되니까 굳이 눈접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깎이접을 해도 다 활착이 된답니다. 네, 접목해가지고요. 접목해가지고 한 3년 정도면 이런 형태의 수양 느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제일 하단 부분에 그 지름을 알이라고 하는데 1점에 10만원씩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5cm, 6cm 되는데 그러면 이게 50만원 정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느릅 5,000원짜리가 이렇게 접을 붙여놓으면 50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0배입니까? 부가가치가. 그래서 이런 작업을 지금 제가
했던 거죠.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 이게 봄에 또 렇고요. 황금색으로 싹 바뀝니다. 질소질 비료를 안 주면 완전히 새노랗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두 종류가 있는데 예, 황금 수양 이런 식으로 되든가 일반 수양처럼 되든가 일반 수양 늪처럼 되든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 가격은 황금 수양이 훨씬 비싸죠. 네, 연밭 건너편을 줌으로 당겨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노랗게 보이는 축축 늘어진 나무가 아, 제가 접목을 해놓은 황금 수양 느릅입니다. 그래서 아, 저것들은 이제 조경용으로 남겨놓은 거고요. 아, 그다음 밀식이 되어 있던 것들은 제가 3년, 4년 전에 다 팔아가지고 그래도 좀 큰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나무를 바꿔놓으면 부가가치가 한없이 높아지는 거죠. 요 섬에도 척 늘어져 있는 거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이제 밤이 저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저녁 식사들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